대검의 수사권 분리 반대 입장에 이어 오늘은 전국 검사장 회의가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검찰의 이런 낯익은 행태는 공익을 저버리고 이익 집단화된 검찰의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겁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검찰공화국 만들기에 검찰이 행동대장을 자임하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검찰은 자숙해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도 아시다시피 다른 선진 국가들과 달리 기소권뿐만 아니라 수사권까지 갖고 있는 대한민국 검찰은 그 권한이 지나치게 과도해서 늘 논란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세계적 추세와 국민적 요구를 바탕으로 수사와 기소를 각각 전담하는 국가 기관 간의 상호 견제를 통해 검찰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들이 사법 행정에서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입법 논의 중입니다. 집중된 검찰의 권한 분산은 국민의 기본권 향상을 위한 신의 정신입니다. 검찰은 검찰개혁의 당사자로서 보다 겸허한 자세로 국민의 뜻을 존중하고 국회에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갈등을 앞장서 조장하는 국민의힘도 지나칩니다. 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분리 논의를 놓고 만행이자 천인공노할 범죄라고 언급한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발언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국민의힘과 인수위원회는 입만 열면 협치를 말하는데 과연 이런 거친 도발적 표현으로 원내 일당의 협조를 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행정부인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했다고 입법부인 국회에서도 무소불위의 힘이 저절로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식의 마구잡이 막말은 견제와 협치의 균형추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국회에서 여야 협력은 집권당이 보다 진정성 있게 야당을 존중하는 태도와 자세를 보여야 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 민주당은 검찰 수사권 분리에 대한 당내 의견 수렴에 집중해 왔습니다. 검찰 수사권 분리라는 대원칙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하였고 후속 조치 등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내일 정책의총에서 국민과 당원, 지지자들의 뜻이 더해져 결론에 도달하게 되면 국민과 역사를 믿고 좌고우면하지 않겠습니다. 어제 윤석열 당선인의 초대 내각 인선 발표가 있었습니다. 국정운영 비전의 밑그림도 없이 색칠하기 바쁜 본말 전도식 인사였습니다. 자리 채우기에 급급한 주먹구구식 인사 발표를 접한 국민들도 어리둥절할 뿐입니다. 이번 내각 발표는 영남, 남성, 보수 일색으로 국민통합과 거리가 먼 편중 인사였습니다. 캠프 출신 등 제식구 나눠먹기식 농공행상 코드 인사에 국민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할당, 안배 안 한다는 말은 편중 인사, 코드 인사를 위한 자기 변명에 불과했습니다. 여전히 국민들은 어떤 원칙과 기준으로 내각을 꾸리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인수위가 별도의 인사 검증팀을 꾸렸다 지만 검증 시스템은 비밀이고 당선인 핵심 측근의 작품이라는 소문만 들려옵니다. 밀실, 깜깜이 인사는 인사 참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스템 인사를 자인한다면 인수위는 즉각 인사 검증의 기준이 무엇인지, 어떤 시스템을 통해 검증하고 있는지, 인사 검증의 책임자는 누구인지 당당히 밝히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초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개벽은 이명박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직후부터 시작되어 구속되기까지의 여정을 기록한 안티이명박 투쟁의 역사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분향소를 침탈한 천인공노할 사건과 독도 소송을 함께한 이재명의 이야기, 그리고 이명박 독도 발언의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이재명을 저격한 김부서대 실체가 궁금하십니까? 윤석열 검찰이 백은종을 사찰한 이유가 궁금하십니까? 개벽에 모든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시민운동가 백은종과 서울의 소리에 힘을 보태주십시오.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